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스텝 값에 이어서 피드레이트하고 엑셀러레이션 그리고 저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맥스 피드레이트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디폴트 맥스 피드레이트는 피드레이트의 최대치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피드레이트의 값이 제가 한번 이거를 10으로 바꿔놨습니다. 10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슬라이싱을 했습니다. 네, 이런 형태를 슬라이싱을 진행을 했는데 옆에 보시면 스피드란의 프린트 스피드를 60으로 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0이고 트래블 스피드는 120. 뭐 그렇게 느린 속도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디폴트 맥스 피드 레이트이 10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지루하죠? 네. 엄청나게 느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무지막지하게 느려서 여기서 프린터를 종료를 시켰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디폴트 맥스 피드레이트이 설정이 되면 슬라이싱을 할 때 어떻게 속도값을 집어넣는지와 무관하게 이 속도가 최고 속도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이 값을 어떻게 넣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프린터의 강성, 뭐 예를 들어 아크릴 몸체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속도에서는 제대로 된 출력 결과물을 낼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내 프린터의 최대치가 얼마일까 그것들을 생각을 한 후에 이 값을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혹 가다가 G코드를 잘못 생성을 했거나 그랬을 때 너무 빨리 프린팅이 진행이 되다 보면 프린터 자체에 무리를 가해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값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와 Z축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요. Z축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많이 빈번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작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스크류, 리드 스크류 방식을 이용해서 이송을 할 때는 너무 빠른 속도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속도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맥스 피드레이트에서 익스트루더 요 값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익스트루더 값을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OC카페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서 정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출력 속도가 80이라고 했을 때 V Extrusion의 압출 값은 2.6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높은 값이 아니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값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만 보통 리트랙션을 하잖아요. 리트랙션을 할 때 익스트루더의 최대치가 이 값이 뭔가 한계를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디폴트 맥스 피드레이 값에서 익스트루더 값을 3으로 뒀습니다. 이렇게 하면 리트랙션은 어떻게 될까?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리트랙션 디스턴스 값에서 60 정도의 값으로 출력 리트랙션 스피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출력을 진행하고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리트랙션의 스피드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드레이트, 그 리트랙션 스피드를 고려해서 이 값을 설정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엑셀러레이션, 그 중에서 디폴트 맥스 엑셀러레이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있는 디폴트 엑셀러레이션, 리트랙션 엑셀러레이션,
트래블 액셀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수시로 중간중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맥스 액셀러레이션이 설정이 돼버리면 그것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액셀러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쪽 점에서 이쪽 점까지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까지 이동을 할 때 여기 빨간색, 파란색은 각각 움직이는 속도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하고 B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속도가 큰 것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노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이렇게 움직이는 것, 어느 게 가속도가 큰 것일까요? 저는 이게 솔직히 처음엔 좀 헷갈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A가 가속도가 없고 B가 가속도가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죠. 반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A는 등속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딴딴딴딴딴. 그리고 B가 가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게 가속도가 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A가 가속도가 훨씬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출발 지점에서 끝날 때까지 갈 때 여기는 정지에 있는 상태거든요. 정지에 있다가 갑자기 이 정도의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즉 단위 시간당 속도의 증가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마찬가지로 멈출 때에도 가고 있다가 갑자기 탁 정지해버립니다. 속도의 변화가 큰 것, 즉 가속이 혹은 감속이 많이 되는 게 액셀러레이션 값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밑에는 서서히 증가하죠. 즉 위에 것보다는 밑에의 속도 증가량이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나중에 나올 저크에 대해서도 혼란스럽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 디폴트 맥스 액셀러레이션의 값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정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값을 100으로 한번 둬봤습니다. 이 값을 100으로 뒀을 때 슬라이서에서 보면 스피드에 Enable Acceleration Control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컨트롤을 해주고 이 값에다가 3000을 넣어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펌웨어 단에서는 100을 넣어주고 프린트 액셀러레이션은 3000을 넣어줬으면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프린터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가지냐면 바로 펌웨어 단에서 있는 맥스 값을 기준으로 액셀러레이션을 조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1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100을 넘는 가속도 값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가속도 값을 슬라이싱해서 아무리 열심히 바꾼다고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 그 원인에는 여기의 값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본적인 슬라이싱 값에서는 한 3000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1초에 속도가 0에서 3000mps까지 샥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출력의 속도가 한 100 언저리 내외 이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속도까지 올라가는데 3000으로 되어 있다면 한 0.033초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오르기 때문에 높은 가속도 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액셀러레이션, 그리고 리트랙션 액셀러레이션, 트래블 액셀러레이션 이런 값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자신의 프린터의 상황에 맞춰서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도 가다가 서서히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엑셀을 밟게 되면 몸이 뒤로 쾅 하면서 부딪히는 느낌을 갖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터가 엑셀러레이션 값이 크게 되면요, 프린터 자체가 받게 되는 충격이 크게 되고 충격은 곧 진동으로 오게 됩니다. 진동은 출력물상의 링잉이라고 하는 표면에 물결 무늬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도 작용을 합니다. 그런 원인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엑셀러레이션 값들을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저크값을 손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장 보편적인데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저크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크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의 개념은 단위 시간당 가속도의 변화량. 가속도가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였잖아요. 그런데 한 술 더 떠서 저크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가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D 프린터에서 말하는 저크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 합니다. 단위도 밀리미터 퍼 세크잖아요.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었냐면, 여기에 설정된 저크값보다 더 작은 값에서는 가속도가 안 먹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가 안 먹는다? 그게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지? 가속도가 안 먹는다는 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속도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50 속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5로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51, 52, 53, 54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50에서 55로 바로 증가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50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70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여기에 적용이 돼서 서서히 속도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직선 코스에서의 속도의 변화는 3D 프린트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경우는 직각이나 이렇게 방향을 전환할 때, 속도는 방향 전환에 대해서도 속도의 변화량이 발생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각으로 꺾이는 지점에서는 가는 속도는 동일한 값이라고 하더라도 방향 전환 때문에 45도 각도의 벡터라고 하는 속도 변화 값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때의 가속도가 적용되느냐 아니면 적용되지 않느냐, 적용되면 얼만큼 적용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큐브를 출력을 하면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 왜 여기에 출력이 되는데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갖다가 확대를 해보니까 이쪽 귀퉁이가 왜 이렇게 뭉뚝하게 나오지? 라고 하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이것의 이유가 엑셀러레이션과 저크값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들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익스트루더가 이렇게 갈 때 가감속을 하는데, 가감속 할 동안에 익스트루더는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죠. 천천히 하게 되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압출량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끝에가 뭉뚝해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크값을 줄이면 해결되는 거 아닐까? 라고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자, 제가 저크값을 5와 10과 15를 가지고 출력을 했는데 어떤 것이 5고 어떤 것이 15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처음에 출력을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출력을 해놓고 떼는 사이에 이렇게 섞인 건 줄 알았는데요.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5고요, 중간이 10이고 이게 15입니다. 어떻습니까? 끝에가 많이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게 더 크다고 보이죠? 그리고 이것을 저크값이 올라갈수록 작았습니다. 이게 실험 잘못된 줄 알고 좀 더 여러 개를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저크값이 낮을수록 끝에가 더 튀어나오는, 끝에가 튀어나오는 방식으로 뭉툭하게 되어 있고요. 저크값이 조금 높을수록 그런 현상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기 보면 링잉이라고 해서 물결 무늬도 저크값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저크값이 높을수록 그런 현상이 줄어들고, 반면에 저크값이 낮을수록 점점점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던 것으로 그때 실험 결과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올까? 그 이유는 가속도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니까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급값이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100이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가속이 되지 않고 바로 속도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속도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가속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눈 깜짝할 새에 이런 A 방식으로 가속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압출량과 꺾일 때 여기 끝에 머무르는 시간이 그만큼 적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많이 필라멘트가 쌓이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저급값이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순간이 다 가속으로 이루어집니다. 멈췄다가 속도를 증가시키다가 다시 감속을 해서 여기서 멈추고 다시 가속을 하는데 여기 끝부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더 길어지죠. 더 오랫동안 끝에 머무르기 때문에 끝에가 뭉툭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저크가 낮을 때는 더 끝에가 튀어나오고 그렇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출력의 분량을 가지고 있으신 분 중에 이런 문제 혹은 링잉의 문제로 고생을 하신다면 저크값을 이 내용에 맞춰서 조정을 해보신다면 조금 나은 결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 설정값을 한번 공유를 드리면요. 저는 맥스 피드레이트는 트래블 속도를 보통 120으로 두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번에 강좌를 찍다 보니까 저는 리트랙션 스피드가 6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60 정도로 올려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맥스 액셀러레이션 값은 저는 일반적으로 쓰는 액셀러레이션은 800을 두고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아파트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높은 액셀러레이션 값은 진동소음이 아래층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좀 줄이니까 진동에서는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맥스는 1500으로 두지만 네, 여기에 슬라이서에서 프린트 액셀러레이션 값을 이렇게 조절을 800으로 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맥스 액셀러레이션 값은 한 1500 정도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높여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두고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디폴트 액셀러레이션 값은 지금 1500 되어 있지만 이거는 아까 보였던 슬라이서의 액셀러레이션, 리트랙션, 트래블 액셀러레이션 각각의 값을 조절해서 G코드를 형성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폴트 XYZ2 저크값은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 두니까 큐브 출력할 때 직각 부분에서 10 정도 하니까 아직 뭉툭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 정도 했을 때 저의 환경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S커브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테스트를 해보고 나면 그때 영상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피드레이, 맥스 피드레이, 맥스 액셀러레이션 그리고 저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